교수님 혹시 이 빨대 말고 다른 제품들 중에 플라스틱을 또 대체할 만한 다양한 제품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나요? 예, 요즘 들어와서 이제 그 플라스틱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저런 뭐 빨대 말고도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먹는 물, 물의 아예 용기를 먹을 수 있는 용기로 같이 네? 디자인해서 만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아, 그 이건 영국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프로젝트로 만든 건데 네.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해조류라고 얘기하잖아요. 해조류에서 그 알긴산을 뽑아가지고 약간 점성 있는 예 그렇죠. 그걸 가지고 이제 포장재를 만든 거죠. 그 포장재를 만들어서 그대로 입안에 넣고 먹으면은 그것이 이제 그냥 다 흡입이 되고 너무 신기해. 분해되는 비닐도 있지 않아요?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이거 feed it back 제도라고 불러요. 근데 back는 이제 bag 그러니까 봉지라는 네. 뜻으로 이제 쓰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 전에도 어떤 친환경 봉지들이 있었는데. 이건 이제 땅에 묻고 예를 들면 음식 물 쓰레기 넣고 땅에 묻으면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거는 10주 만에 다 분해돼요. 10주 만에.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건 묻으면 거기 이제 밖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토마토 크림이나 또 딸기 크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 안에 씨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씨요? 이건 묻으면 뭐 10주 만에 그 그려진 식물의 그 새싹이 잘 딸기나고 토마토나고 막 그런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어딘가에 버리면 이거 환경도 보존이 되고 말하자면 거름도 되는 거 아닌가? 대박. 괜찮네요. 되게 너무 예쁜 아이디어 같아요.